어디 가시오? 지하철을 타고 셀마로 가고 있습니다. 저희 2시에 예약했는데요. 집에서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. 자, 저기 셀마 회사에 예약을 하고 도착을 했습니다. 예약자인지 확인을 합니다. 이곳이 셀마입니다. 이것은 프렌치 바스입니다. 저 예쁘죠? 스트라빈스키가 좋아했다는 프렌치 바스. 그 뭐지? 솔로? 봄의 제전에 솔로였죠? 얼굴입니다. 저기 뒤에서 리페어를 합니다. 저는 이제 지금 악기를 바꿨네요. 셀마 본사에 와서 악기 수리하는 거 기대가 됩니다. 아돌프 삭스가 상을 받은 그런 내역입니다. 이렇게 설계 부분과 악기가 있습니다. 이것은 실버일까요? 여러분, 악기에 들어가는 그 키 자개 있죠? 그게 진짜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씁니다. 저렇게 벨도 만들고요. 이렇게 아주 조그만한 클라리넷이 있습니다. 베이스 색소폰입니다. 와, 목걸이 걸개가 세 개나 있습니다. 색소폰이 분해되었습니다. 여기 이렇게 많이 있네요. 와, 이거는 베이스 색소폰입니다. 와, 와. 피아노가 있고. 예전 셀마 본사였던데 답니다. 요즘은 셀마 리드도 이렇게 합니다. 셀마 리드가 있습니다. 자, 악기를 다 고쳤습니다. 이제 불어보겠습니다. 여기 테스트하는 방이 있습니다. 따로. 갑자기 터졌어. 꽃.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반도린 가방인데요. 프랑스에서는 에코백을 이렇게 주로 듭니다. 반도린은 이 캘리그라피가 굉장히 예쁘죠? 근데 오늘 셀마에서 새로운 에코백을 발견했습니다. 앞으로 이번 여름에는 셀마 에코백을 메고 다닐 예정입니다.